근데 오랜만에 얘하니까 또나 모르겠어. 녹색 포션 다 나왔네. 총집합. 독초 베타. 그린라이트. 초롱빛. 오늘요? 이거 빼고 다 하다가 이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래 보는 건가? 이렇게 타격 치우고 고래 보는 건가? 거기서 고래를? 어, 드롭킥. 자넨 타격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이걸 이렇게 맞네. 드롭킥이 하나 더 나온다거나, 이도류가 나온다거나. 팽이? 저거 강타 때문에 안 되지 않나요? 일해라 기설생. 꺼져. 기사회생도 강화해야 되는데. 다 지우고 벽돌하나? 중독 포션. 참호 대학살 불복기. 기사회생은 누가 처리하지?
3호 대학살 불끈기. 딜 챙기려면 대학살 넣어야 되나? 아이 불편 클릭 미스에요. 서순이 아니라 아이 그 어쨌든 서순이지. 결과적 서순 클릭 미스입니다. 암튼 서순이 어? 띠용. 잠깐만, 나 죽는다고. 7뎀, 4뎀. 이거 써야겠네. 내가 죽는다고요. 규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도류 격돌. 뿅, 뿅. 뿅, 뿅. 그러면 타격 지우면 되나? 아니면 이도류를 방어할까? 타격을 지우자. 강타 저것도 약간 골 때리겠네. 이 도류를 살려야 되나? 도류는 나가 있어. 아, 나가 있으라고 했지. 말 안 들을래? 드론은 안 되죠. 이걸로는 안 되는데. 타락 나오면 끝이거든요. 아, 아니면은 룬 피라미드 있으면 되지. 야, 이거 대놓고 하라고 하는데. 이게 끝났잖아. 잠깐만. 끝났어. 이도류 드랍킥 하면 돼. 아씨, 양심 없는 거 봐.
룬피요? 핸드 안 버려요. 대신 드로가 줄어듭니다. 아! 서순. 어제도 이제 무한임. 어? 어? 뭐요? 이 시드 진짜만 모아놨네. 아, 이 도류도 이제 쓰지 말라고 이렇게 배려를. 숫돌로 드라킥 두 개 강화할까? 아, 표창. 제거가 제일 마음 편하긴 하죠. 요런 거 핑핑이. 흡연구역 어디 없나? 여기가 담배 피기 좋겠군. 보통 받으리라? 급등 받으리라. 에. 드럭킥이라서 잘 안 들리는데. 저거 선택받은 자 진짜 싫었는데. 아 뭐야 이거. 얘는 안 되는데. 형님. 나이스. 스네코님께서 한턴 봐주셨습니다. 천둥 빠따 조슈가. 이거 인공물도 있고 쉬운 문제는 아니야. 재물을 차라리 강화를 할까? 아니 근데 4장밖에 못 뽑는데 3번이나 들어오야 돼. 네, 물론 3번 들어오면 확정으로 나오기는 하지. 아씨 부상 들어오는데 막을 방법이 없네. 들어오고 나서 지울 수 있긴 한데. 됐다. 이제 잡았네 이제.
이거 시드가 진짠데? 진짜 시드인데? 전등에 가방까지. 이 시드는 진짜다. 진짜다. 이건 진짜다. 알지? 이시드면 빙핑이도 안 나오는 건가? 반사기에게 얻어맞을 감. 담배 뻑뻑 피면서 기사회생은 들고 가야 되는 게 상태 이상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첫 턴에 다 하면 상관없긴 하지. 강타도 지워도 되죠. 이러면 룬피라미드 균이 집었네. 그래도 가방이 나와줘서 다행이지. 미라손? 강타 지워야 되고. 아, 이것도 인공물이지. 이도류 천둥했어야 했나? 이거 뿔이 있기 때문에 두대 때리고 여기서 천둥 쐬고 또 저거 패다가 걸을 타선이 없네. 이 시드야말로
빨강 사기 회비 또. 이래도 빨강 사기 회비 아닙니까? 단축키 패치, 갓 패치죠. 잠깐만, 아스트롤랍에 넣을 3장 있나? 격돌 수비 이도류 이렇게 넣으면 되나? 아씨, 그지 같은 것만 나오네. 아이 핑핑이야. 완벽한 시드도 실수하는 법이지. 사이언스. 아, 잘못 돌려. 아, 뭐야 이게? 야, 버릇됐어. 아, 뭐야 이게? 아, 진짜. 아이, 넌 신우는 저거 깨시 싫어. 몸풀기 넣을까? 힘을 올리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스 유물은 다 트롤링 했네. 죽는 거 아니야? 보스 뭘로 잡지? 아, 니들도 앞에 까시냐.
불격 선장만 하면 죽죠. 흘려보내기 써야겠다. 강화도에서 충격파도 쓰고. 패기계 엘리트 들어왔는데. 근데 뭐 사실 엘리트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유물에서 예를 들어 표창이 나온다거나 종이개구리가 나온다던가 요 정도만 해도 그냥 체력으로 밀어붙이면 잡죠. 드롭킥이 강화가 돼 있으면. 드롭킥 강화는 언제 하지? 드롭킥이 강화되면은 12딜이거든요? 곱하기 12 하면은 세. 안녕하세요. 보인물쇼 보고 왔습니다. 아니, 코딩 손님. 어서오세요. 후원 감사합니다. 맑은 물쇼. 히히히. 반갑습니다. 상점 가고 저거 하나 더 잡자. 왜 이렇게 뺀 사유가 많아요, 님들. 일단 뺀입니다. 그럴 리가요. 감시병 불조약. 아이씨. 니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어? 아프게 할 거야. 널. 저거 힐포션 먹으면서 피좀 채우려고 했는데 자꾸 흉악한 애들만 나와서 피를 못 채우네요. 교란기 같은 거 나오면은 저거 힐포션 먹고 피좀 채워야 될것 같아. 아! 이거 즉석 회복이잖아. 하트 모양 포션이랑 헷갈렸네요. 여기 엘리트가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저거 드롭킥 강화할 거예요. 강화할게요. 에이? 알 뒷북. 픽셀 그래픽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흘려보내기를 강화할까? 아, 다 강화할 시간 되니까 다 강화하자. 얘도 한참 때려야 돼. 불격이요. 불격을 한 장이라도 쓰는 순간 순환이 안 되는데. 턴 마지막에 쓸 수는 있겠지만 11번 쓰는 카드를 강화하는 게 데미지가 훨씬 많이 오르죠. 부채라도 하나 안 나오나? 화장 유갑? 흘려보내기 괜히 넣었네, 이러면.
여기서 슬랩 뿌리 있는 거 써야지 어쩌겠습니까? 주어 그냥 아 여기서 흘려보내기 플러스로 바꾸면 되겠다. 바꿔줘요. 내꺼임. 수고. 드랍킹 맞기 싫으면 빨리 내놔. 기드는 왜 나와? 이거 자고 그냥 체력발로 버티면 될것 같은데. 7데미지지. 아, 약화 걸려서 다르구나. 길게 사내야 돼. 심의욕 잡았네? 수고. 빨강 사기 웹 수준. 시드 가져가세요. 1770. 아니, 왜 복수한테 맞고 그래? 1층에서 맞았지? 코멘트 할게 없네요. 재물 없었으면 하이랜더 가능했는데. 복수에서 집은 이거랑 다 쓸모 없었어. 망할 것들. 일 똑바로 안 하는 것들. 아, 드라킹 때문에 안 되는군요. 근데 뭐 하이랜더 노릴 거였으면은 이도류 드라킹 넣었으면은 불가능하진 않았을 것 같네요. 룬피라미드 안 넣었으면은 가방까지 있겠다. 담배 뻑뻑 피면서 7장까지 세팅하면은 사실 재물도 필요 없어. 뭐 어쨌든 다시 한번 아이언클래드의 사기성을 느낄 수 있네요. 사실 시드가 사기야. 못 빨겜. 못 빨겜.